삼룡. 공매도가 살면 국민이 죽습니다. 공매도는 오로지 주가가 하락해야지 밥을 먹는 존재들입니다. 공매도만 돈 버는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공매도만 깨돈 버는 세상 지긋지긋한 주식시장 공매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에 비해서 무려 39배 2배 3배가 아니라 39배 수익을 가져갑니다. 승률이 무려 97.5% 승률입니다. 개인 투자 재산 다 앗아가는 게 공매도 세력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금융위원회 정신 차려. 밥이 넘어가라 금융위원회. 국민들 눈물 흘리겠다고 밥이 넘어가는 거 금융위원회. 국민들 재산 수천조 원 갈취해 간 공매도 세력들 왜 안 잡아들이나. 국민들 피눈물 흘리는 거 안 보이나. 국민들 죽이면서 봉급은 왜 받나. 공매도 세력만 돈 떼금 벌게 하는 금융위원회 직원들 월급을 왜 받나. 월급 퇴해놓고 다들 집에서 애나 봐라 금융위원회. 그 죄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최소한 1년간 금지 연장하고 사회적 논의 제도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를 해야 된다. 그냥 공매도 재개하면 공학개비 빼죽음 당한다. 너네들이 책임질 거냐 금융위원회.